안녕하세요. 따오세미입니다. 오늘은 2022년 9월 14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쪽파를 여기가 노지 고추 있었던 자리인데요. 제가 다섯 고랑을 뽑아내고, 노지 고추 다섯 고랑을 뽑아내고, 한 줄은 김장 배추 심었고, 네 줄은 쪽파를 심었답니다. 그리고 1차서부터 5차까지 심었고요. 오늘 6차 쪽파 심는 날입니다. 어떻게 심는 거냐 하면은, 고랑을 쫙, 엄청도 좋죠. 제가요. 인갈리기가 뭐냐 하면은 나의 호미예요. 호미 갈리기로 안 하고 나의 호미로다가 내가 직접 고추대 뽑고 비닐 걷고 그리고 두둑 만들어서 밭에다 농약 뿌려주고 약 친환경 약재 뿌려주고 벌레 생기지 말라고 그리고는 쪽파를 심는답니다. 여기에 밑거름이로다가 다 하고 정식하기 전에 뿌리는 약도 쳐줬습니다. 밭에다가 뭐냐 하면요, 여기를 보실까요? 밭에다가 뭐냐 하면은 여기 밭에다 있죠. 밭에다. 요게 농협 영농자재센터에서 사놓은 건데요. 제가 요렇게 곡식 심을 때나 채소 심을 때나 요 농작물 심을 때 여기 밭에다가 뿌려줍니다. 요렇게 하면은 파종 전에 밭에 뿌리는 거고요. 밭에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두둑을 만들어가지고 쪽파씨가 종고씨가 참 잘 됐어요. 그래서 뿌리 잘라내고 위에 잘라내고 간격은 제가 보통 한 뼘 간격으로 이렇게 쪽파 종고씨를 논답니다. 이렇게 이게 보기보다는 시골 일은 눈으로 보면은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요. 제가 이렇게 착착착착 해놨답니다. 쪽파 종고씨 좋죠? 엄청도 좋답니다. 이렇게 요거를 심는 거랍니다. 그러면은 벌써 저는 추석 때도 미리 심어놓은 거 1차에 미리 심어놓은 거는 추석 때 뽑아서 쪽파 김치도 담그고 그랬답니다. 이렇게 쫙 먼저 일하기 편하라고 쫙 먼저 하고 여기는 벌써 심은 거고요. 심고서는 여기에 쫙 해가 넣어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떡떡떡떡 덮어주면 된답니다. 이렇게 쉬워요. 이렇게 쫙쫙 일은 힘들게 하지 않고 운동이로다가 일도 하나의 운동이다 생각하고 이렇게 한답니다. 오늘 쪽파 심기 무편집이로 올립니다. 저 오늘 쪽파 6차 심었다고요. 이렇게 쪽파 준 것이 날씨를 볼까요? 엄청도 좋아요. 이쪽에는 도마도 모종 20개 심어놓고서는 아직도 한 줄은 안 뽑았습니다. 도마도가 주렁주렁주렁 열리면서 꽃도 예쁘답니다. 영상 끝! 이쪽에 나팔꽃서부터 땅콩도 잘 됐어요. 넝쿨 좀 보세요. 까우세미입니다. 이상 끝! 영상 끝! 5분이로 됐다. 영상 찍은 김에 7분 돌려야지 되겠습니다. 여기가 6차 심은 거고요. 여기는 5차 심은 건데 여기는 4일 됐거든요. 심은 지. 근데 이제 쪽파가 나기 시작합니다.
두 고랑은 4일 됐는데 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쪽에 김장 배추 심은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장 배추는 이렇게 잘 됐죠. 약은 아직 한 번도 안 줬는데 보통 김장 배추 정식하고 15일 정도 되면은 비료 한번 줘야지 되고요. 그래야지 통이 안 난답니다. 비료 안 주면은 통이 절대로 안 앉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 찍으면서 바우스미에서 힐링하고 있답니다. 텃밭 농사이고요. 2022년 9월 14일 수요일에 영상 찍고 있습니다. 이쪽에는 제가 우사야 앞인데요. 심어놓던 거 추석 때 뽑아가지고 쪽박임치 해먹고 다시 또 거기 그 자리에 뽑은 자리에 콕콕 눌러놨어요. 그랬더니 다시 또 이렇게 난답니다. 아직도 쪽파씨는 이렇게나 있어요. 여기가 우사 창고로 쓰는 자리인데요. 쪽파씨는 아직도 이렇게 남아있답니다. 영상 찍은 김에 8분 영상 찍어야지 되겠습니다. 바우스미이고요. 이쪽이라 한번 가볼까요? 뭐를 보여드리려고 그러는 거냐 하면은 바우스미 농원을 할미꽃이 이렇게나 많이 자라 있답니다. 이파리 보세요. 요게 할미꽃 이파리랍니다. 이제 봄 되면은 할미꽃이 예쁘게 정말로 예쁘게 하우스에 꽃은 그냥 놔뒀어요. 아직 풋고추 그런 거 따먹으려고. 그래서 이쪽으로다가 쭉 저를 따라와 보실 거요. 봉선화 꽃도 예쁘게 펴 있고요. 바우스미 농원은 직접 우리가 시골집은 가꾸어주는 곳이라 빨간 잠자리가 막 날아다녀요. 빨간 잠자리 포차 날아갔다. 벌도 많고요. 요즘은 벌이 엄청도 많을 때랍니다. 그래서 꿀벌도 조심해야지 되고요. 뱀도 조심해야지 돼요. 뱀도 은근히 많이 있어요. 무궁화꽃은 계속 피고지고 그러는데 지금도 이렇게 무궁화꽃이 예쁘게 피어있답니다. 와, 무궁화꽃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무궁화꽃이랍니다. 예쁘긴 예뻐요. 예쁘죠? 쫙 해서 바우스미 농원을 소개하고 있답니다. 쪽파 심다가 이렇게 가끔은 핸드폰 들고 영상을 찍고 있답니다. 빨리빨리 가면 눈이 어지러우니까 천천히 스루스루 킥킥 스루스루 킥킥 성모님께 기도도 하고요. 이쪽으로 쫙 보면은 예뻐요. 시골집이 있다는 것은 행복이며 즐거움입니다. 성모님께 인사도 드리며 성모님 저 바우스미 잘 좀 건강 지켜주세요. 그리고 이 집의 주인장도 잘 좀 건강 지켜주시고요. 이쪽으로 와보실까요? 나의 놀이동산. 제가 화분 그런 거 해놓는 거랍니다. 봉숭아꽃이 이렇게 크고요. 이쪽으로 와 엄청도 좋죠. 제라늄 꽃은 색색이 있는데요. 요거는 붉은색이고요. 빨간색 제라늄이에요. 제가 하양색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보통 모종 많이 하는데요. 다 잘 되는 것 같아요. 하양 제라늄 예쁘죠. 분홍 제라늄 그리고 단풍 제라늄이 이렇게 예쁘게 꽃폈어요. 요거는 이제 꺾꽂이로 해가지고 그냥 하나 뚝 떼어가지고 심으면은 이렇게 꽃이 핀답니다. 그래서 와 예쁘죠. 요즘엔 다할리아 꽃이 보기보다 훨씬 더 이뻐요.
그리고 금자나 꽃은 지금 예쁘게 피어 있답니다. 여기에 금자나가요, 지금부터 벌써 한 달째 이렇게 피는 건데요, 이게 아마 11월 달까지는 계속 피고 지고 그럴 거랍니다. 다할리아 꽃도 엄청 많이 해놨더니 다할리아 꽃 예쁜 색상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쪽 전 저장고 앞에 다할리아는 이 색이랍니다. 이거 예쁘죠? 부츠꽃도 보세요. 여기는 부츠꽃이고요, 이것이 부츠꽃이랍니다. 그리고 수국, 우리 집의 수국도 이렇게나 예쁘답니다. 꿀벌들도 날르고 나비들도 날르고 막 그럽니다. 예쁘죠? 수국이에요. 변이종 수국. 변화는. 이쪽에는 아삭이 꽃에서부터 도마도를 심어놨는데요. 도마도 꽃 좀 구경하세요. 요게 도마도 꽃이랍니다. 신기하죠? 다닥다닥다닥 도마도 꽃이 이렇게 예쁘게 피어 있답니다. 가오세미 농원입니다. 그리고 가을 오이는 벌써 열리기 시작하네요. 이렇게 가을 오이는 쑥쑥쑥쑥 제가 이제 이쪽에 오이 100개 정도 심어 놓는 건데요. 제가 이제 일찍 5월 달에 심어 놓는 거는 한 뽑고서는 60개를 다시 가을 오이를 심어 놨어요. 요거는 이제 진해발 따주면서 한 칸씩 오이 집게를 올려주면서 이렇게 가꾸는 건데요. 은근히 이게 오이를 실컷 따먹는답니다. 여기 주렁주렁 맞췄죠. 가뭄에 오이 키자르듯이 한다고 쑥쑥 자라요. 이게요, 매디마다 다 맺혀 있답니다. 다할리아 꽃 색상 구경하세요. 다할리아 꽃인데요, 제가 밭에다가 더덕밭에 다덕 심어놓은 거 옆에다가 이렇게 다할리아 꽃을 심어놨더니 이렇게 예뻐요. 일하면서 잡초 뽑으면서 꽃 구경도 하고 그런답니다. 자, 다할리아 꽃이에요. 예쁘죠? 노랑색도 예뻐요. 엘로! 이쪽에 밤 죽기 좋으라고 우리 신랑이 다 깎아줬습니다. 그래서 여기 밤나무가 있는데요, 요즘 밤이 주렁주렁해서 떨어지기 시작하는데요, 아람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밤 죽기 좋으라고 이렇게 풀을 다 깎아줬답니다. 여기 알밤이요, 뚝뚝뚝뚝 떨어져요. 이게요, 알밤이 은근히, 우리 집 알밤은 토실토실 알밤이랍니다. 여기에 이렇게 토실토실 알밤, 약 딱 넣다 앉는 알밤이 토실토실토실 연그러가지고 밤죽기 편하라고 여기 풀을 다 싹 깎아줬어요. 그래서 오늘도 영상 찍으며 쪽파 육자 심는 날에 영상 찍으며 이렇게 밤이 뚝뚝 떨어져가지고요, 이렇게 여기 밤이 이렇게 뚝뚝뚝뚝 떨어졌답니다. 근데 밤죽기 편하라고요, 다 싹 나무를 풀을 깎아줬어요. 여기 뚝뚝뚝뚝. 아우스미 농원입니다. 이쪽에 배추 심어놓은 거는, 집 옆에 배추 심어놓은 거는 그래도 잘 자랐습니다. 이쪽에다가는 60개를 심어놨는데요, 잘 된 것 같아요. 거름 줘야지 되겠어요. 그리고 벌레가 구멍도 뻥뻥 뚫어놨네요. 약도 줘야지 되겠어요. 떡방농사 바우쌤입니다. 영상 끝 하면서 맹문동 꽃으로다가 마감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 끝 하면서 맹문동 꽃이, 여기가 무늬 맹문동을 여기 텃밭에 이렇게 심어놨는데요, 은근히 예쁘더라고요. 여기 장미도 색시기를 다시 피고 그랬는데, 요게 맹문동, 무늬 맹문동 꽃이에요. 요즘 맹문동 축제 많이 아마 할 거랍니다. 예쁘죠? 그런데 보면 볼수록 예쁜 거는 장미꽃도 예쁘답니다. 우리 집 장미예요. 와, 예쁘다. 장미꽃도 예쁘고 찍을 게 하도 많아가지고 제가 돌리다 보면 다 못 돌려요. 그래도 가지도 이렇게 또 주렁주렁 가지가 열려 있네요. 와, 이 따먹어도 가지는 많이 열린답니다.
오늘의 영상 끝. 바오쌤입니다. 잘잘잘 노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하면 할머니가 지팡이 짓고서 잘잘잘. 두라하면 두부장수 두부를 판다고 잘잘잘. 셋하면 새색시가 거울을 본다고 잘잘잘. 넷하면 대가에서 빨래를 한다고 잘잘잘. 다섯하면 다람쥐가 앨범을 건다고 잘잘잘. 여섯하면 여학생이 공부를 한다고 잘잘잘. 일곱하면 일꾼들이 나무를 한다고 잘잘잘. 여덟하면 엿장수가, 엿장수보다 여덟하면 여우라고 그래야지 됩니다. 여덟하면 여우가 제주를 넘는다고 잘잘잘. 아홉하면 아버지가 시장에 간다고 잘잘잘. 열하면 열무장수 열무를 판다고 잘잘잘. 이상 끝. 바오쌤이 농원에 놀러오세요. 끝. 16분 15초 영상이랍니다. 바오쌤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